사도행전 24장에서 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16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고 또 100년에 한 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 영국이 자랑하는 윈스턴 처칠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경께서 만약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 윈스턴 처칠은 내가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오늘까지 살아온 이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칠이 이러한 대답은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하여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참 소경으로서 살면서도 수천 곡의 찬송 시를 지었던 그 파니 크로스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8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0세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참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사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다 똑같이 기대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 앞을 좀 보는 밝은 세상을 보는 그런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예상하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니 크로스비의 대답은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무엇인가를 생각해주는 그런 대답을 던졌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에게 파니 크로스비는 침착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일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천국 가서 내가 눈을 딱 뜬 순간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나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9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자기 삶에 대하여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중에 24곡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은혜스러운 찬송가에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이런 등등의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시를 바로 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 후렴 부분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것은 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원문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 가사입니다. 그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내가 주님을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 옆을 지나가실 때 저는 못 보지만 주님은 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꼭 불러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원문하고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는 은혜를 주는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죠. 강용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입니다. 15살 때 불의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 이 시력을 실명한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의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교육학 박사학위까지를 받고 지금 미국의 교육 그 관련 그런 기구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자기 자서전 비슷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불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서에 되어진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인간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칠이나 크로스비나 이 강용호 박사 같은 그런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 그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졌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그 아그립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솔하게 던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돌아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곳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과 바울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 함께 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다. 양심은 우리 속에서 최소한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중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던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의 모습대로 다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같이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심판이라는 것을 똑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하여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즉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를 섰을 때 나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내가 힘쓰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것이 아니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끊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철저했던 자기 훈련을 볼 수 있죠. 철저했던 자기 훈련.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위해서 그는 일평생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훈련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사건이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큼 그럼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악이라도 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떤 악이라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으켰던 일들 한번 보십시오. 뭐 히틀러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공산주의를 처음 만든 칼 막스라든지 레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인간은 이것보다도 그 이상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들이 삶 속에, 우리들이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법에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항상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이제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그런 수준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인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적인 수준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윤리도덕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후회가 없이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했습니다. 어느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살았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작은 선교사, 작은 바울로서 구석구석에서 말할 수 없는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극과 극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극대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이것도 저것도 이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것이면 이것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보여줍니다. 복음의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이것은 최고로 미련한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 최고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만큼 과연 예수가 귀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대로 세상의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 만큼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꾸고 피곤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노력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역시 바울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바울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 생각이고요. 바울이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 깨달음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삶,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마디 기도와 적은 물질이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그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현장에서 이러한 삶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살 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현장에서 이러한 삶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살 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죠.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때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는 복음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우리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였고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갖겠다는 그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최선을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구원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썼고, 그는 구원을 주신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